여러분들 다들 한산용의 출연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영화의 개봉이 가까워짐에 따라 속속들이 새로운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예고편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미쳐버린 스케일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어 영화관에서는 얼마나 더 웅장한 장면들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영상들과 예고편을 분석하여 한산도 대첩을 포함 영화에 등장하는 전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거북선과 하객진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국 따윈 이겨버리고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계에도 용을 출연시켜줄 것 같은 영화 한산 용의 출연 시작하겠습니다. 1592년 5월 23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사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겸 남아도는 군사력을 이용하여 명나라를 정복하려는 미친 계획을 세우고 조선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건국 후 200년 동안 지속된 평화로 인하여 군사체계가 엉망이었던 조선의 군대들은 충주 탕금대 전투 등에서 병력을 모아 싸워보지만 조총을 가진 정의 무사들에게 박살이 나며 개전 20일 만인 6월 12일 수도인 한양이 함락되며 조선의 국악인 선조도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또한 조선 수군 최대의 규모를 자랑했던 경상우수영의 수군 절도사 원규는 급작스러운 외군의 침략으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할 시간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판옥산 70여 척을 자침시키는 안타까운 짓을 저지르며 순식간에 수군의 전력이 반토막 나는 암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1년 전에 전라자수사로 부임했던 이순신 장군님은 일본의 침략을 착실하게 대비하고 있었고 6월 16일 목포해전을 시작으로 일본 수군을 하나둘씩 박살내기 시작하며 23전 23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신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비리비리했던 육군에 비해 조선 수군이 강력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님의 뛰어난 지략과 리더십 이외에도 두 가지 요소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 바다에 특화되어 있는 판옥선과 강력한 화포의 존재였습니다. 조선은 판옥선 이전에 맹선이라는 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555년에 일어난 을묘 외변 이후 대형 전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정걸 장군의 주도하에 판옥선을 건조하게 됩니다. 판옥선은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는 남해안의 방어를 상정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심이 얕고 물살이 빠른 리아스식 해안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 밑이 평평한 평저선 구조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다만 평저선의 특성상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동일한 추진력이라면 배 밑이 뾰족한 일본의 첨저선보다 속도가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이는 노를 젓는 격군의 수를 100명이나 배치함으로써 해결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실제 전투에서는 일본 수군의 첨저선인 새끼부네나 아타케부네에 비해 순간 최고 속도는 더 빨랐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튼튼한 소나무를 조립하여 건조한 판옥선은 삼나무와 쇠못으로 건조한 일본의 배들에 비해 월등한 내구성을 자랑하며 높이까지 높았기 때문에 충파 공격 등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월선 백병전 시에도 공성전을 하듯 싸울 수 있어 매우 유리하였습니다. 또한 고려의 최무선 장군 때부터 지속적으로 화포를 개량해오고 있었던 조선은 임진왜란 때에 이르면 천자문의 천지연항을 본따 특이 순서대로 천자총통, 지자총통, 천자총통, 황자총통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전봇대를 집어날리는 수준의 조선의 미사일 대장군전, 현대의 수류탄에 해당하는 시한파편 폭탄인 비격진천에 이외에도 상황별로 다양한 포탄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이들 총통 중 적당한 발사거리와 화력을 보유하여 가성비가 우수했던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이 주력으로 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천자총통의 최대 사거리는 1000보를 넘었으나 조선시대의 수군 매뉴얼인 수조규식에 따르면 200보에서 쏘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아마 배의 흔들림으로 인한 명중률 저하를 해소하기 위하여 5도나 10도 정도의 낮은 사각으로 거의 직사에 가까운 사격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외로 사거리가 매우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종갑 활의 사거리보다는 훨씬 긴데다가 또한 하객진 등으로 인하여 적선을 한 군데로 포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중률의 오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거기에다가 100명에 가까운 격군의 노가다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200보의 거리를 유지하며 무빙샷을 갈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근접전의 경우에도 현대의 산탄에 해당하는 조란탄을 무려 100발 정도나 발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화포 한 문이 조총 수백 정의 위력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포가 판옥선 한 척만 해도 수십 문이나 장착되어 있으니 이것을 두드려 맞고 찢겨나간 왜군들을 생각하면 불쌍해지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평자선이었던 판옥선은 좌우의 격군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으로 제자리에서 360도로 선회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한쪽 면의 화포가 장전을 하는 동안 팽이처럼 돌아 다른 쪽 면의 화포를 발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속 사격이 가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우수한 기동성은 이순신 장군의 지략과 결합하여 해상에서 다양한 진법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를 이용한 하객진에 대해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것은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이었는데요. 거의 부임하자마자 나대용이 제안한 거북선을 보고 곧바로 건조를 지시하였고, 이 때문에 거북선은 임진왜란 발발 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폭포해전을 비롯한 1차 출전 때에 왜 거북선이 사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기록은 딱히 나와있지 않지만, 원래 비장의 무기는 처음부터 보여주면 안 되죠. 거북선은 2차 출전 때부터 투입되며 그 첫 전투인 사천해전을 시작으로 왜군들을 신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요.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는 때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온 준사를 보여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참고로 실제 역사에서 준사가 항해가 되는 것은 한산도 대첩 직후의 전투인 안골포해전이기 때문에 거북선의 첫 출전인 사천해전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이번 영화의 특성상 영화적인 각색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북선은 기본적으로는 판옥선의 지붕을 하나 덧대어 만든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돌격용 선박으로 쓰이며 적의 진을 깨뜨리고 혼란을 주는 용도로 쓰였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파 공격을 주로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월선 백병전에 대비하여 지붕에 쇠못이 박혀 있었고, 학설에 따라서는 철갑판을 덧대어 조총이나 화공에 대한 방어력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렇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특성상 기존의 2층 구조설보다는 높이가 높아 월선 백병전이 어려운 3층 구조설이 요즘은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도도 어마어마했는데요. 거북선의 두께는 12에서 13cm로 당시의 조총의 관통력이 목재에 대해 4에서 5cm의 관통력에 불과했기에 정말 외군의 입장에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절망감을 맛보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거북선은 용의 머리인 용두의 형태에 따라 일명 통제형 거북선과 전라좌수형 거북선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한산 용의 출현에서는 영화 명량대와 같이 거북선의 목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통제형 거북선을 따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용두에서 화포를 발사할 수 있는 형태인 통제형 거북선이 더욱 실전적인 구조로 보입니다. 한산도 대첩 직전에 8월 14일 전의 상황은 실로 암울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이미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패배했던 조선 육군은 여러 지역에서 병력을 긁어모아 5만에 달하는 대군을 조직한 후 고성탈환을 꿈꾸며 회심의 한방을 노렸지만,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고작 1600명의 군대에게 대패를 당하며 개쪽을 당하게 되는 흑역사인 용인전투가 발발한 직후였습니다. 또한 조선정복의 걸림돌인 이순신 장군 휘하의 조선수군을 제거하기 위해 이때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수군이 부산포에 집결하는데요. 이 때문에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전국에는 근본적인 물량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주력을 일거에 몰살시킬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예고편에서도 등장했던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라는 대사의 이유입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다행히도 일본의 지휘체계는 봉건제 영주인 장수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일어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용인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본 후 자만심에 빠져있던 와키자카는 단독으로 출정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조선수군이 상대해야 할 병력은 73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적의 숫자는 아군보다 많았고, 심지어 견내량이라는 좁은 해협에 먼저 진을 치고 있었기에 정면 승부를 한다면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이순신 장군은 어영담 장군을 시켜 판옥선 5척으로 기습 공격인 척하며 적을 유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자만심에 쩔어있던 와키자카는 조선수군을 엿보고 이 계략에 낚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낚인 적들이 한산도의 넓은 바다로 나오게 되자 판옥선의 우수한 정지 및 선회 능력을 이용하여 기본 공격 대형이었던 어린진의 일종인 첨자진에서 순식간에 하객진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영상에서도 한산도 대첩이 있는 3차 출전 3일 전에 준사를 비롯한 항해 군사들을 대항군으로 삼아 첨자진에서 하객진으로 변환하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까지 한산도 대첩을 다루었던 그 어떠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객진을 다룬 작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명량대와는 달리 아직 조선수군이 건재하던 시절을 다루는 만큼 엄청난 수의 판옥선들이 등장하는데요. 때문에 안 그래도 훌륭했던 해상 전투씬을 보여줬던 명량대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줄 것 같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성의 진법이냐? 영화의 예고편에서는 하객 진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몇몇의 중요한 전선을 살펴보면 가운데에 적혀있는 좌선이 대장선, 즉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배를 의미하고 좌익에는 원균과의 영담을 비롯한 경상우수영과 전라좌수영의 군함들, 우익에는 이역기를 비롯한 전라우수영의 군함들이 보입니다. 실제 한산도 대첩에서는 두 척의 거북선이 등장했고 좌기선은 이기남, 우기선은 박일양이 맡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예고편에서는 세 척의 거북선이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전선의 대수는 총 59척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선 측 기록에는 55척, 일본 측 기록에는 58척이라고 나오니 이것 또한 영화적인 각색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하객진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적들이 몰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냈다는 것 자체로도 한옥선의 우수한 기동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 하에 철저한 훈련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하객진도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 하객진에서는 대장선의 뒤쪽에 역 V자형의 대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나 상대방이 피해를 감내하고 중앙으로 닥돌할 경우 진영이 반으로 쪼개지며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역사의 한산도 대첩에서는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하객진이 붕괴되지 않았으나 예고편에서 월선 백병전 씬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영화적인 각색으로 하객진이 붕괴되는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하객진 이외에 이순신 장군님이 쓰셨던 유명한 진법에는 부산포해전에서 쓰였던 장사진과 명량해전에서 쓰였던 일자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산도 대첩에서 심하게 두드려 맞았다는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크게 분노하여 해전 금지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하며 왜군의 해상 보급로는 완전하게 끊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육지에서는 평양성까지 점령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봉쇄 종말점을 맞이하며 더 이상 북상하지 못하게 되고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부산포에 짱박혀서 안 나오고 있는 일본 수군을 상대로 공세를 펼치며 왜군의 배를 128척이나 침몰시키는 역대급 전과를 올리며 일본 수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역대급 전과를 올린 부산포해전도 영화의 엔딩 부분에 잠시나마 등장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 영화 명량의 엔딩에서 한산도 대첩 직전의 상황을 보여줬듯 이번 영화도 노량 죽음의 바다의 예고편격 영상으로 노량해전의 초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 명량과 한산 용의 출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두 번 누르면 안 돼요.